네, 이스라엘의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된 이 미약한 기독교가 이 세계화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일에 있어서 가장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이 바울이라는 그런 사람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바리새파에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쟁이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인간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왜 자기 종교에서는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죄인의 그 죄를 싹쓴 사망이니까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서 속죄소에 뿌려가지고 죄를 속함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바울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선 그런 사람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유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메섹, 오늘날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인데 거기로 이제 체포해오기 위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길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그걸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거지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믿지 않고 이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 정말 예수를 통해서만이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걸 보니까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지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돼가지고 전에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초대 기독교에 큰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두 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또 하나는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라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럴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여서 금식하고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은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면 아프리카에 가서 아니면 남미에 가서 아니면 저 동남아시아라든가 여러 지역에 이런 데 가서 어떻게 돼요? 계속 거기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선교를 하지요. 그런데 그때는
기독교가 너무 가까운데도 많이 전파되지 않아서 선교를 할 때 순회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한 지역에 정착해서 오래 머물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다시 선교하러 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얼마의 그런 다시 영적인 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나바 일행과 따로 떨어져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바울과 의사인 실라가 같이 한 팀을 이뤄서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원래 아시아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려고 하면 자꾸 모든 길과 상황이 다 막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이렇게 모든 길이 열리지 않고 자꾸 막히지? 다 모든 자신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유럽의 마게도냐인들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막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시아로가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는구나 하고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마게도냐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네. 거기 가니까 정말 거기에 구원받을 만한 영혼이 예비되어 있었고 또 선교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후원할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머물 수 있는 거처 그 일의 동역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계획한 일들이 자꾸 길이 막힐 때는 여러분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라는 그런 여자를 만나서 이제 그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빌립보라는 지역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 처소를 마련하고 날마다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항상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거든 항상 기도로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처소에 가서 그리고 다시 집으로 왔다 또 기도처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그런 가운데서 길에 지나가면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 그 방해하는 일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계집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그 점개가 나와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런 계집아이가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계집아이가 바울과 실라를 보기만 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어때요? 진짜 귀신같이 알아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종종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점치러 가는 사람 딱 점을 치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이거 예수쟁이구만 하면서 소금 갖다 뿌리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기 오늘 보니까 귀신이 그 계집아이 안에서 영물이라 다 알아봤어요. 아, 이 사람들은 예수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이 귀신이 또 놀라운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이들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나. 귀신도 뭘 알아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 아멘. 계속 그렇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계집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자 귀신이 떠나가 버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서 점을 치니까 점괘가 안 나와. 왜?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을 쳐도 점괘가 안 나오니까 이제는 점괘가 나와야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서 돈을 버는데 돈 버는 그 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점을 쳐다가 돈을 벌던 사람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알아보니까 그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바울과 실라를 끌고 이제 시장에 거기 가서 관리한테 이놈들이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의 풍속을 전한다고 이 성을 소란스럽게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럼 상관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상관들을 데리고 하니까 상관들이 뭐래? 이놈들을 옷을 완전히 빨가벗기고 가서 매로 많이 쳐가지고 감옥에 쳐 넣으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가지고 옷을 완전히 다 벗기고 얼마나 이제 몽둥이로 두들겨 채찍으로 맞았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갇혀가지고 발도 착고에 딱 채워놨어요. 움직이면 더 이게 막 조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큰 소리로 다른 그 방에 있는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뭐 이게 그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교도소 담장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바울과 실라에게 묶여져 있던 자코가 풀어지고 감옥의 모든 옥문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졸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정신이 바짝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아니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죄수들이 다 이제 도망갔겠구나 생각을 하고 어떻게 탈옥을 했을 거로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책임인데 자기는 붙들려가서 이제 얼마나 또 고초를 당하고 사형을 당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는 걸 바울과 실라가 본 거예요. 네 몸을 상하지 말아라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하는 건 깜짝 놀래가지고 등불을 들고 막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이 간수장 교도소장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구원을 얻어요.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도 구원을 얻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간수장이 그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 온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 예기치 못한 엄청난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컴컴한 밤에 붙들려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밤 컴컴하고 어두운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문들이 다 닫힌 답답한 환경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손발이 묶이고 착고에 매인 것처럼 내 모든 그런 일들이 꼬이고 풀리지 않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어둡고 캄캄한 내 인생에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고 꼬인 것이 풀리지 않는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바로 그런 말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꼬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매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는 내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아멘. 기도는 여러분 어때요? 만능 열쇠. 기도로 열지 못할 문이 없어요. 옛날에 지금은 다르지만은 지문인식에서 뭐 번호를 눌러요. 이런 게 문을 열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만능 열쇠만 가져가면 이 문도 열고 저 문도 열고 다 모든 문이 열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여는 만능 열쇠입니다. 기도로 사업의 문도 열려, 기도로 교회는 전도의 문도 열려, 기도로 태의 문도 열려, 기도로 여러분 축복의 문도 열려, 기도로 취업의 문도 열려, 기도로 기회의 문도 열리고, 기도로 하늘 문이 열려요.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열 수 없는,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감옥의 문을 열 수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다 문이 닫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기도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손발이 착고에 메어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풀어요? 이걸 풀고 나올 수 없죠. 근데 기도했더니 어때요? 메인 것이 벗어졌어요. 묶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문도, 풀 수 없는 문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뭘 했어요?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풀 수 없는 문제가 풀립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이 그 당시 헤롯이라는 그 초대교회 때 유대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예수님의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 야고보를 죽인 걸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한 걸 보고 최고 지도자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이 간수들을 16명을 둬가지고 있잖아요. 다 같이 손발을 해서 묶어놓고 몇 중으로 돼 있는 문이 돼 있는 감옥 안에다가 깊은 곳에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어때요? 다 손발이 묶여져 있고 그 16명의 간수들 사이에 쌓여 있고 그리고 몇 중으로 되어 있는 그 감옥 문 안에 있으니 어떻게 나올 길이 없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를 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다 묶여있던 것들이 메어있는 것이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오라고 해서 손짓을 따라 나가니까 닫혀있는 문들이 자동문처럼 슥슥슥 몇 중으로 되는 문들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열 수 없는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열 수 없는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열지 못할 문이 없고 기도로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밤을 만나서 지금 바울과 실라처럼 답답한 환경, 그리고 모든 문이 닫혀 있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나고 모든 문이 닫혀 있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이 열리고 풀릴 수 없는 문제가 풀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때 막 기도해요. 아, 목사님,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이 안 열리고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여러분이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고 작정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문이 안 열리고 해결이 안 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삶을 성찰해 봐야 돼. 혹시 내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나 불순종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그거를 돌이켜야 돼. 죄는 모든 하늘문, 모든 축복의 문, 이런 기회의 문을, 죄는 다 이런 걸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 어떤 우리 삶을 억압하고 얽매이고 풀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은
닫혀있던 문을 하나님 다시 열어주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이 안 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직접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지어서 봉헌 예배를 드렸더니 그때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늘을 닫고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은 메뚜기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토산, 땅에서 일어난 산물들 다 먹거나 이렇게 할 또 전염병이 너희들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앞에 와서 겸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고 문을 열어주겠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죠. 하늘 문이 닫히고 근데 하늘 문만 닫히고 여러분이 사업의 문이 닫히고 축복의 문이 닫히고 대문이 닫히고 취업의 문이 닫히고 이런 문들이 닫혔을 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너희들이 열심히 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와서 메뚜기가 먹어버렸는데 다른 어떤 것들이 너희에게 해를 끼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이 병이 돌 때 그때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너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을 태의 문을 사업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기도해도 문이 안 열리고 기도해도 어떤 풀리지 않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봐요. 그리고 혹시 내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없나? 잘못된 거 없나? 이거 살펴보고요. 그런 거 있으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아무리 범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늘의 문을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한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네, 유다 나라,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려졌을 때 남쪽을 유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아주 경건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아들이 므낫세는 아버지의 그 경건한 신앙을 본받지 않고 아주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는데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갈 때 딱 잘못했다고 금방 무슨 벌을 내리고 징계를 하고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깨닫도록 하셔. 근데 해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
아수르 그 당시 그 세계에서 최고 강한 나라인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유다를 시기하고 므낫세 왕을 체포해가지고 바벨론에 이제 철사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으로 아수르 군대에게 질질 막 맨발로 끌고 끌려가다가 보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잘못 살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았구나. 그래서 거기서 막 끌려가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철사줄을 풀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풀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묶여있는 철사줄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 아수르 군대 장관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시 풀어줘서 유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왕이 앉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능력으로 풀려고 해도 안 풀릴 때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 있나, 내가 합당하지 못한 거 있나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일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인생의 밤을 만나고 모든 문들이 닫히고 풀리지 않는 답답한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문이 열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안 된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세 번째로 감사 찬송할 때입니다. 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모든 문이 닫혀요. 그리고 점점 일이 꼬이고 더 꼬이고 또 더 꼬이고 더 묶여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안 된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게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 더 꼬여. 더 문들이 더 아예 완전히 닫혀버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풀 수 없는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컴컴한 감옥에서 모든 문들이 닫혀 있고 다 묶여 있는 그런 가운데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온몸은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 되고 다 쑤시고 아프지만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러면서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 임하였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문들이 닫힐 때 여러분이 매인 어떤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앞길이 막막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모든 어떤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가운데서 날마다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 그랬더니 왕립학교에, 포로인 주제 왕립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등용문, 그 출세문,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매일 세 번씩 기도했더니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 꿈과 해설 아무도 풀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니까 다니엘에게 계속 축복의 문을 열어주, 시험이 와도 감사하니까 시험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문제를 푸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우리 성도들은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지난주일날 설교가 그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문이 닫혀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닫힌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오늘 언제 닫혀 있는 문이,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 컴컴하고 답답할 때, 또 매일 어떤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풀립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럴 때는 뭐냐면 인간관계에 맺혀 있는 것들을 풀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다면, 진실로 너희에게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여러분, 인간관계가 막혀 있으면요 절대 문이 안 열리고 풀리질 않아요. 이거 그랬잖아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 풀리면 하늘에 풀린다고. 우리가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풀리지 않는 일이 풀리려면 막혀있는, 맺혀있는 인간관계를 풀어야 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산상순에 뭐라,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걸 풀고 와서 내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고. 다시 말해서 이걸 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풀고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이 될 거다. 아멘. 여러분, 인간관계가 막혀 있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관계를 잘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없고 잘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뭐예요? 인간관계가 막히지 않고 잘해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인간관계가 막혀 있어. 여러분이 부부싸움하고 안 풀고 있잖아요. 오늘 혹시 예배 드리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안 풀고 와서 하면 연락이 안 돼. 여러분이 부부싸움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면은, 안 풀고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또 근데 꼭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그래. 안 풀고 와서 뭐라냐, 하나님 우리 남편 좀 깨뜨려 주세요,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맨날 그래. 어떻게 돼?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이래야 될 건데 우리 남편 좀 깨뜨려 가지고 좀 변화시켜 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어때요? 제가 부부싸움 하면 보면요, 저는 누구 말도 한쪽 말을 절대 안 듣고, 예, 이제 집사님이 와서 얘기하면 다 이제 고개 끄덕끄덕해요. 근데 절대 안 믿어요, 제가. 남집사님 얘기 들어봐야 돼. 예, 그러잖아요. 그 남집사님 얘기 듣고 절대 그 말만 다 안 믿어요. 왜? 상대방 얘기를 들어봐야지. 이게 절대적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맺혀 있는 것이 풀려야, 인간과의 맺혀 있는 게 풀려야 닫혀 있는 문이 열리고 맺혀 있는 일들이 풀립니다. 근데 그게 안 풀리는 그런 사람,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근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네. 하늘 문이 딱 닫혀가지고, 그래서 막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 문이 안 열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하늘 문을 열지 않습니까 하고 있더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 백성들 가운데 어떤 관계가 막혀있는, 맺혀있는 것이 안 풀어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했더니, 너희 앞서 있던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을 가서 무고하게 죽였는데 그게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걸 안 풀어놔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기브온 족속이 그 원주민인데 다 자기들이 멸망당할 줄 알고 멀리서 온 것처럼 다 뭐 떨어진 옷, 곰팡이나 떡, 뭐 떨어진 신발 이런 거 신고 와가지고, 우리가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을 딱 맺었어요. 보니까 그 가난 원주민이야.
그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못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이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그 기본 욕설을 막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리고 그 죽이니까 그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고 그게 맺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내리질 않아. 그래서 다윗이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기본 욕설에 가서 물어봐라. 기본 욕설을 불러서 물어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원한을 풀겠습니까? 사울의 집 가운데서 7명을 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나무에 목을 매달 건데 그러면 우리가 원한을 풀겠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서 7명을 갖다가 나무에다 목을 매달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원한을 풀었더니 다윗이 기도하니까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맺힌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지 몰라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맺히면은 다 축복의 문이 닫혀버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안 풀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싸움하고 안 풀었으면 빨리 풀어야 돼. 그리고 부자 간에 어떤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것이 맺혀 있으면 빨리 풀어야 돼. 또 형제들 간에 맺힌 게 있으면 빨리 풀어야 돼. 직장에 동료하고 맺힌 게 있으면 풀어야 돼. 성도와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목회자와 맺힌 게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맺힌 것을 풀어야, 그래야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기 4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10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 보면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성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욥이 마귀가 틈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어려움을 당했죠. 다 사업이 망하고 자식 10명 죽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막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이 욥 이 나쁜 놈아 네가 죄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하나님께 받는 거 하면서 욥을 얼마나 공격한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한 짓인데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한 건데 그걸 모르고 막 욥이 죄지었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저거 뭐 분명히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저 벌을 내린 거야 징계한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 욥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변명을,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해도 소용없어 막 계속 욥을 공격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와서 위로의 말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여러분 공격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너 이놈 자식 두고 보자 이러면 속으로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욥이 그렇게 자기를 공격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욥하고 친구들하고 이게 맺혀 있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 응어리진 마음을 풀고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욥의 뭐를 돌이키시고? 공경을 돌이키시고. 아멘.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맺혀 있으면은 절대 여러분 잘 되지 못해. 문이 안 열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맺혀 있는 걸 풀어요. 욥이 그렇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에게 응어리진 걸 풀고 용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아멘.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막 상처 주고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딱 두고 막 하면서 여러분 안 풀고 있잖아요. 속으로 부글부글하고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 하면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손해? 여러분이 화병 나. 그리고 안 풀려.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안 풀리는 사람 있으면 즉시 가서 풀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 했으면 빨리 가서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니. 그리고
그동안 저 사람이 이해 못해도 무조건 용서해주고 화해해야 돼. 그래야 내 삶에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드린 요셉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다며 얼마나 그런 고생을 많이 했어. 속으로 이놈들 두고 보자. 내가 그냥 반드시 가서 원수를 갚으리라 이러면서 있어봐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종으로 그 집안을 위해 충성했는데 유혹하니까 막 옷 잡고 늘어지니까 그거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더니 저놈이 나를 범하려겠다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오랏줄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갔어. 누가 그 문을 열어주고 누가 이걸 풀어줍니까? 근데 속으로 그 속에서 이 음란한 계집 내가 나가면 너를 반드시 칼로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러면서 원수를 갚겠다고 이를 갈고 있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실까요? 안 열어줘.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원수 같은 자기들에게 이런 고통을 준 형제들도 용서하고 그 여자도 용서했더니 하나님이 나올 수 없는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풀 수 없는 여러분 오랏줄을 풀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고 앙금을 가지고 맺혀있어 풀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빨리 여러분 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안에서부터 빨리 풀어야 돼. 부부싸움이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풀어야 돼.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이든 형제 간이든 아니면 하여튼 빨리 풀어야 돼. 아멘. 대답이 좀 어떻게 현차는 게 보니까 안 풀라고 지금 한 겁니까? 지금 풀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이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문이 어떻게 열렸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임했어요. 권능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을 막 흔들어서 옥을 이 교도소죠. 오늘 안 오면은 감옥을 흔드니까 다 메인 것이 벗어져 묶인 것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문 열 수 없는 문들이 다 열렸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풀리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열 수 없는 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수룹바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안 돼서 고통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니 이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열 수 없는 문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문은 열립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풀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아무리 그걸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성령께서 역사하면 해결이 되고 문제는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이 닫혔을 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데 그 사람 마음이 너무 강팍해 딱 안 열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열어버리면 그 마음의 문이 열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저 강팍한 저분의 마음의 문을 성령께서 흔들어가지고 열어주세요. 아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태의 문이 열려야 잉태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내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풀려왔던 문제가 꼬여가지고 근데 성령 임하고 성령의 지혜가 주어지면 풀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바울과 실라가 캄캄한 밤을 만나고 모든 문들이 닫히고 손발이 착고에 매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문들이 닫히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문들이 열리고 풀어질 수 있는지.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해도 안 될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 찬송하십시오. 혹시 기도해도 감사 찬송해도 안 될 때는 내가 인간관계에 맺힌 것이 있나 한번 보시고 맺힌 것이 있으면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주어지면은 문들은 열리고 문제는 풀어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하나.